채권 모르면 손해보험.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.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기업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니 국가원 수입에서 남의 나라를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? 클로로킨 부작용인가 봐요. 오, 잘하시네. 그렇죠. 뭐저기 살충제인가 뭐 그거? 말라리아. 말라리아. 이틀 있다 이제 그만 먹는다 그러던데요. 아니 그. 그것도 말이 바뀐 거잖아요. 그러네. 일주일 내내 먹었다고 했다가 또 이틀만 먹었다고 하다가 이제 그만 먹는다고 하다가 정신감정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되는 아니겠는 모르겠죠. 일단 좀 그렇죠. 그리고 나는 또 어제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 재개를 선언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51개 주로 알고 있는데 50개 주 전부가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한 개는 어디 갔어요? 한 개는 이제 코스타리카. 코스타리카? 하와이가 특별구가 아니야? 따로 있어요. 특별구가 따로 있어요. 코스타리카는 남의 나라 아니에요? 그 미국령이잖아요. 미국령. 미국 그 뭐 국민투표 해가지고 미국에 포함시켰잖아요. 아, 우리나라 거 알기 어려운데 뭐 미국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. 일 수도 있고요. 모를 수도 있고.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가봅시다. 결국은 네. 결국은 이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업 실적들도 또 발표 잘 나온 게 있어요?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했지 않습니까? 미국 증시도 그랬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요인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내용들 보면 실적 예상을 하회했다 빠져야 하잖아요. 근데 그 안에 품목에 관련돼 있는 거 일부 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.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게 많이 반영이 됐다 차익 매물 나오고. 자기 마음이죠. 조금 좀 이제 방향성이 없네요. 방향성이 없죠.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하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 발표였죠.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홈 인테리어 업체인 로이어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부진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고 여러 가지 뭐 동일점포 매출이라든지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잘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한 5% 정도 급등으로 출발을 합니다. 근데 그 종목은 그게 꼭지였고 계속 흘러내려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끝났고요. 타겟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타겟도 정말 예상보다 잘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4월 말에 이미 그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온라인 매출이 100%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141%나 급증했어요. 좋았거든요. 그래서 한 1% 넘게 상승을 했다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3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기는 해요.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딱 들어가면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좀 매물이 나오는 대신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는데 그건 개별 요인들에 의해서 뭐냐면 어제 제가 나와서 페이스북 얘기했죠. 인스타그램. 그 플랫폼, 그거 관련돼가지고 그 전날 한 3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밀려가지고 한 1.5%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슈 가지고 또 6%로 올랐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가 크게 위축됐다. 피해를 봤다.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하는 게 상당수가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.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. 근데 이제 그쪽이 이제 그렇게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건 무료로 풀거든요. 무료로 풀고 대신에 이제 광고를 이제 파는 그런 과정이라서 도이치뱅크나 이런 데서 한 300억 불 정도의 수익이 추가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. 최대.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한 6%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고요.
자, 이렇게 돼버리니까 온라인 쪽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트위터, 알파벳. 그 다음에 그 온라인 매출과 관련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, 이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,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고. 반도체도 많아요. 그 다음에 반도체는 또 다른 거.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예상보다 잘 나왔고, 또 하나는 저거 했어요. 그러니까 그 5G, 그러니까 여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위축이 됐지만, 헬스케어 쪽에 이제 나가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뭐 사상 최고로 잘 나왔고, 뭐 그 다음에 5G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높다. 그래도 7%, 8% 급등을 했거든요. 자,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인한 온라인 매출과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바이스,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했어요. 그 흐름이 좀 이어졌고, 또 하나 이제 보면 산업재, 에너지, 금융, 그 다음에 여행, 항공, 자동차, 코로나 피해 업종들 있죠. 맞아요. 근데 이제 경제 체계를 전체 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것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어요.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, 자, 여기에서 주목할 것들은 뭐냐면 악재성 재료가 두 개가 나왔어요. 아, 뭐예요? 하나는 미 상원에서 그 중국의 기업들 그 상장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문제가 되겠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FMC.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, 여기에서 연준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게 보였거든요. 앞으로 계속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일단은 그 2차 팬데믹에 관련돼서도 뭐 이걸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.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경제 완전 폭망했다. 제외하더라도. 경제 폭망했는데 그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제로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.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고용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개선될 것 같아? 그건 언간생신이야.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고용 불안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니까. 자, 그 말은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느려질 것이다. 정말 경고와 관련된 것들 쭉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시장은 보시다시피 반영을 안 했어요. 반영을 안 했어요. 그다음에 그 상원과 관련된 것 나오면 살짝 밀렸다가 그냥 뭐 그대로. 자, 이건 뭐냐면 시장은 지금 현재 상관을 안 하는 거죠. 어찌 보면 그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저기 보려고 하는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. 네네. 예,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자, 이러고 있는 가운데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. 기관 투자가들의 현금 보유량이 2001년 9.11 테러 이후에 가장 많아요. 그 말은 미국 그 지난번에 뭐 대형 구루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올라갈 때마다 모든 것들을 손절하거나 뭐 하면서 대부분 현금 보유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거든요. 결국은 이거는 단기적으로야 뭐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뭐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. 맞아요. 우리가 이제 그 대공황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읽으면 한 시간이면 다 읽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대공황이 한 시간 만에 끝난 줄 알아. 그게 이제 우리가 책으로 보는 세상과 현실에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른 건데, 예, 그렇네요. 자,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. 네. MSCI 한국지수 ETF가 1.23% 올랐어요.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른 거를 감안하고 NDF 달러 환율을 감안해보면 한 0.5%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그 뒤가 문제겠죠.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반도체 업종 올랐죠. 그다음에 금융주 경제 재개 기대 때문에 올랐죠. 물론 이제 연준이 그 연말쯤 가면 너희들 금융업종들 파산 위험도 있고 뭐 여타 한계 기업들 파산
확대들끼리 너무 많은데 조심해라라고 했지만 영향이 없이 금융주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정유화학 업종도 올랐고 네.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. 대신에 넷플릭스 같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제한되거나 메모리 처리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.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 그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올랐죠. 그러면 이제 그쪽에 관련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지수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에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보다는 반도체 업종들이나 이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하나 또 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국제유가 30달러대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근데 원유 재고가 줄은 걸로 나온 거죠. 깜짝 놀랐죠. 계산착오예요? 아니면 실제로 저기 줄었는가? 뭐 줄었는가 보죠. 뭐.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클라마 쿠싱 지역 그 원유 재고를 주목을 했었는데 그 550만 배럴 감소했다네요. 그러니까. 근데 가솔린은 증가하고 그게 뭐냐면 그 원유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정유업체들이 이거를 가솔린으로 만들고 정제를 하잖아요. 그 정제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재고가 좀 줄어들고 가솔린은 좀 증가를 하고 왜 가솔린이 증가를 하냐면 이제 경제 재개를 하잖아요. 가장 큰 소비가 가솔린이잖아요. 자동차, 운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그쪽에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시장에서는 뭐 가솔린 증가나 이런 것보다는 그쪽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고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점들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. 그러면 지금 그 쿠싱 앞에 둥둥 떠다니는 유조선들은 다 집에 간 거예요? 이제 팔고 있겠죠. 원유를? 마이너스에 샀으니까. 오늘 양회. 오늘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되는 것도 이제 네.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일부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올라갔던 애들 같은 경우야 차익 유권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반발 매수 유입되는 그러면서 지수는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.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양회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.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협. 그 정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가 않고요. 내일부터 이제 전인대가 시작되는데 네. 전인대가 시작될 때 보통 총리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그 작년도의 경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올해 경제에 대해서 그 우리 뭐 할 거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. 오늘보다는. 네. 근데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기대 심리는 좀 있어요. 근데 어제 중국 주식 밀렸죠. 중국 주식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정책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등을 주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. 여타 종목들 같은 같이 밀렸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지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이번 이제 주 후반에 가면 가장 큰 그 이슈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양해니까 네. 양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네, 대기하고 있다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중국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중국 말로면 어떻게? 네. 걔 중국 잘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. 하겠고요.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. 출발 증시 하나 보겠습니다.